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재단의 재정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출발했지만 이 뚜렷한 재산이 없다 보니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 2008년. 4.3 진상규명이 급물살을 타면서 추가 조사와 기념사업들이 추진됐고 4.3 평화공원도 운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단을 운영할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도민에 대한 집단 보상금 차원에서 정부에 400억 원을 재단 기금으로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 재정상 어렵다며 400억 원의 이자를 해마다 나눠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4.3 평화재단은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2015년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예산 109억 원 가운데 정부가 53억 원, 제주도가 42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기부금 수익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민과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은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행부의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5.18 기념재단은 1994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영리 공익재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의 국가 보상금과 국민 성금, 광주시의 출연금 등을 모아 기금 90억 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18 기념재단은 운영비를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사장과 이사도 재단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율성만큼은 보장이 되어야만이 기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5.18 재단의 사례는 이사장 임명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4.3 평화재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